너네 큰일 났다. 어? 어떡하냐? 누가 할 거야? 어? 아직도 결정 못했어? 아니야, 제가 이제 무릎 꿇고 가고 있는데 선생님을 계속 헤어지기도 했고 동생이 이제 많이 받았어? 아니요. 아직 아니지? 네. 근데 아직도 재고 있어. 맞아요. 아직도 재고 있고 네가 마음 먹고 가라고 하면 얘가 삐지고. 맞아요. 얘는 안 하고 싶어. 근데 계속 얘는 가요. 도망가고 싶어. 근데 네 속, 그러니까 네 인간의 머리로는 안 하고 싶지. 근데 그쵸? 얘가 뭐 자꾸 뭐 잡으려고 하고 얘가 뭐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 네가 샘을 내. 답답해요. 너 근데 그렇게 해봤자 도움된 게 한 개도 없다? 나 안 그러면 니네 둘 다 해야 돼. 있잖아. 내가 무당된 지 이제 8년, 9년 차 들어간단 말이지. 밖에 내 동생 맞지? 네. 제 밖에 있는 애가 내 친동생이야. 네. 내 친동생한테 내가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그냥 우연찮게 아다리가 맞았어. 내가 내림을 받기 전에 해외로 가버렸어. 해외 나가서 일을 했어. 그래갖고 내가 이쪽에 신의 줄기 안정권에 들고 내가 내 신명 안주하기까지 5년이라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밖에서 있었던 거야. 그게 너무 고마운 게 왠 줄 알아? 니랑 똑같았어. 내 동생이. 지가 할 것도 아닌데 지가 먼저 꿈꾸고 앉았고 너는 짜증나. 씨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니가 왜 나 봐. 근데 얘는 억울해.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봐줘. 생각이 나. 맞아. 그럼 너는 짜증나. 내가 자존심 상하고. 아 씨발 내가 간다고 해갖고 내가 무릎 꿇고 있는데 왜 제가 봐? 막 원망스럽기도 했다가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또 안 놓고 싶어. 근데 너가 자중해줘야 돼, 자꾸. 그래야 너네 둘 다 살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미 다 말고 왔네, 그럼. 그럼 네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선생님을 찾는 거야? 일단 그게 첫 순이었어요. 그러면은 궁금해서 온 게 아니네. 어? 이제 궁금한 건 거의 너네들끼리 해결을 봐서 온 거잖아. 근데 참 딱하다 그래. 너네는 부모독도 없고. 네. 어? 진짜 너네 둘밖에 없네.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 부모가 있기는 있으나 같이 있었을 때도 부모독을 못 받았고 그냥 너네 딱 진짜 딱 둘밖에 없어. 맞아요. 있지.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는 그래 올바른 선생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 스스로한테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고 싶어. 이 길에 들어서잖아. 굴곡이 정말 많고 고비도 많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일부러 기회를 줘. 인간의 기회를.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기회가 오다 보니까 또 유혹하는 거지. 너 이래도 안 흔들리나 보자 라고 했을 때 네가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잖아. 그러면 신은 냉정해. 그러면 쉽 하고 얘한테 가. 이해가? 네. 그리고 니한테 충고해주고 싶은 건 샘 내 나도 말을 하지 마.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마. 마음속으로 자꾸 빌어. 나는 안 갈 겁니다. 그래도 돼요? 왜 안 돼? 너 안 할 거잖아. 인간인 너가 안 할 거고 넌 게을러. 맞아. 넌 게을러서도 못 해. 얘도 게을르긴 한데 얘는 욕먹기 싫어서라도 해.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할 거예요. 쟤한테 가세요. 네가 언니야? 얘가 언니야? 제가 언니야. 언니한테 가세요. 우리 언니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빌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꾸 빌어. 내 동생이 나만 보면 맨날 울었어.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잖아 가끔씩. 나만 보면 울었어. 왜? 지가 보기에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언니가 막 한심해 보이네. 내가 여기 내림받아서 이 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내가 한심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지가 지 마음이겠어? 지 마음이 아니야. 얘도 그랬어요. 근데 딱 5년 지나니까 많이 괜찮아지더라고. 이게 내림을 받는다라고 해서 내림굿 하면은 온 신명이 다 너한테 갈 것 같지? 아니야.
내가 겪어본 바로 아니야. 있더라고요. 응. 이 동생한테도. 그치. 그래서 너가 자꾸 언니한테도 빌어줘야 되고 니도 얘를 위해서 빌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이 굉장히 오래 가는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 여기에서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얘 것도 니한테 갈 수 있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선생님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무슨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뭔가를 많이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러해서 싫을 것 같고 저래서 싫을 것 같고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미 내리기도 전에 선택을 하더라고. 근데 나 때까지만 해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유튜브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세요 잘 배울게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거였거든.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길게 오래 배우고 있고 잘 오고 있어. 네 신명에서 너가 욕심이 있고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은 인연줄 붙여주실 거야. 신의 선생님이든 신의 엄마든.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인간이 교만하면 안 돼. 인간이 교만해서 그 선생님을 무시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리저리 재다 보면 넌 너 혼자 가야 돼. 근데 재주는 인간이 배우는 거잖아. 근데 네가 기도하고 내 신과 소통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신에서 알려주는 건 너가 노력을 안 해도 네가 네 신과 교류하는 데만 집중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건 신에서 알려줘. 근데 뭐 굿하고 치성하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런 것들은 신 어머니나 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겠지. 나는 무당이 꼭 신만 있어서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 인간성도 있어야지만 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네 조언 들으러 왔니? 내가 뭐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 너 신 맞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와 있었어. 근데 제가 거부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너가 언제 알았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 7살 때요. 근데 많이, 거부는 거부 많이 했네. 20살 때부터 했어요. 19, 20살. 근데 7살짜리가 네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그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 네 인지하에 아 내가 무당을 해야 되고 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인지한 건 20살 때잖아. 네, 근데 절에서 이제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꿈으로 계속 그런 거. 산소타임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나도 있었어. 나는 3살 때부터 있었어. 근데 나도 인간인 내가 인지를 한 거는 20살 때 너랑 똑같아. 네. 그리고 네 나이에 내가 내림을 받았어. 6년 동안 거부를 하면서. 똑같아 지금. 근데 거부해봤자 좋을 게 없더라. 나는 그래서 시집이라는 걸 빨리 선택을 했거든. 내림 안 받고 싶어서. 근데 우리 애기를 치더라. 그래서 나는 애기로 내가 많이 느꼈지만 너네는 서로 느꼈을 거야. 맞아요. 얘 한 번 아프고 저 한 번 아프고.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 정말 확고하고 네가 진짜 당장 굶어 죽어도 내 신은 안 놀 거다. 난 신한테 매달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내림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너 당장 굶어 죽어. 당장 막 빗더미에 떠안고 막 빨간 딱지 붙이러 오고 막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래요? 진짜. 그래도 내 신은 내 신명은 소중하다. 난 절대 태송이라는 건 없고 난 신의 제자로 뼈를 묻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는 게 가장 맞아. 나는 그랬거든. 네. 나는 첫 번째로 우리 애기 살리려고 왔지만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 진짜 뭐 채권도 넘어갔어 받고 무당 되고 나서도 근데도 나는 여지껏 8년 9년 동안 단 한 번도 나 신 안 모실 거야. 나 신 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럴 수 있을 때 와. 그럼 이제 마련만 하면 되는 거네. 본인이 올 수 있게끔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만 하면 되는 거네. 이미 마음 먹고 하는 건 다 했고. 네.
근데 넌 욕심이 있게 잘 할 것 같아. 근데 충고해주고 싶은 게 네. 교만해지마. 거만해지마. 사람을 아래로 보지마. 네. 그거는 너나 나나 똑같아. 우리 할머니가 그래. 네. 전국이야? 네. 왜 너 남 많이 무시하니?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제가 18살 때부터 일을 해서 똑같은 일을 7년을 했어요. 그러다 힘들었겠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겠다. 대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해가지고 진짜 대단해. 잘 살았어. 누가 이렇게 남자 좋아해? 그러면서 널 보고 있잖아. 너 정차단 한 마리 하지 마. 너 시집 빨리 가고 싶어? 네. 근데 빨리 가봐도 좋은 게 없는데. 아기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필요 없고? 이혼해도 그만인데 아기는 낳고 싶어요.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돼. 너가 기복이 세. 좋을 때는 엄청 좋고 싫을 때는 과감히 싫고 막 그래. 맞아. 근데 아기 키우려면은 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 야, 너 졸리다고 막 아기 우는데 잘 거야? 너가 약간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 그치? 맞아. 너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서도 약간 냉정해. 그치만 마음은 여려. 맞아. 그래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남들한테 더 못되게 해. 맞아. 그런 면모만 좀 고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좀 돈을 쉽게 벌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무슨 말인지 너가 잘 새겨드리려 남들 듣게. 네. 내가 그냥 그런 말까지 전국 찌르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 켜져 있어서 너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남자 밝히지 마. 네. 남자가 널 먹여 살려줄지언정 순간이지 네 한평생에 남자로 덕보는 건 없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네. 좋은 남자 만나서 돈 따박따박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꿈꾸지 말라는 소리야. 그건 애초에 꿈꾸지 않았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일적으로 풀지 마. 네. 다닌 적 있었어? 아니 다녀볼까 했었어요. 하지 마. 네. 그러다가 너 만신창이 돼. 더 상처받고. 지금도 만신창이 같은데. 응. 당장 뚜렷한 직업을 갖고서 진짜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너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알바라도 하면서 당장 먹고 살면서 네가 자꾸 목표의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 무리하게 정확한 직업을 빨리빨리 찾으려고 갈구하다 보면 너는 더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아. 이해가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책하지 마. 자괴감 갖지 마. 그리고 너 얘랑 비교하지 마. 너도 마찬가지로 얘랑 비교하지 마. 쌍둥이더라도 다 틀려. 일란성이라도 다 틀려. 사주가 아무리 똑같다라고 해도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서로 질투하지 마세요. 너네 진짜 너네 둘밖에 없다. 네. 네가 신의 제자기를 간다라고 하면 네가 마음으로 얘를 밀어줘. 그리고 너는 인간으로 얘가 잘 살아도 부러워하지 마.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네. 네가 인간으로 행복하게 못 사는 거를 대리만족해. 얘로 인해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일반으로 잘 살겠다. 잘 살고 있다 싶으면 넌 마음으로라도 계속 빌어줘. 나 쟤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동생이라도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저는 신의 제자 길을 가면서 행복하게 이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자꾸 네가 빌어줘야 돼. 네. 알았지? 샘내지 마 서로. 동작 앞서갖고 그냥 아주 그냥 미치겠네 장난치고 싶어서. 아 웃겨 죽겠어. 어떡하면 좋아. 근데 좋다.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하지? 네. 작년부터 마음을 먹어가지고 고생했어. 많이 많이 돌아왔다. 많이 많이 애썼다. 진짜 그래. 후대 혼났어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길이 어려운 줄 알고 이 길이 빡빡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 요새는 그냥 신기만 가지고도 무당되고 싶던 사람들이 많대. 그니까요. 있으면 내가 겁나 욕하고 오네. 저는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그치. 내가 그래서 야 그럼 너 여기 앉고 내가 갈게. 이래. 너 한번 해봐.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어쨌든 원래는 너네 살아온 인생을 보자면 눈물이 나야 돼. 원래는. 근데 이미 그 시기는 많이 지나왔지? 많이 내려놨지? 그렇죠. 네. 근데 마음속에는 있다. 서글픔이. 어? 애처로움이 있다. 근데 이제 너가 빈 만큼 보상 받을 거고, 너는 언니 위해주는 만큼 너는 너대로 조금 조금씩 편해질 거야. 이겨내자. 각자의 자리에서. 알았지? 네. 다 되셨어요. 네. 일단은